Midnight Title. Shimya Idol. Idol. 안녕하세요. 심야 아이들 호스트 하성훈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벌써 5월이라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의 또 동료의 같은 것들이 더 뿜뿜하기 또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나오신 이분들도요. 지금 동료회가 아주 최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신곡 겁난이를 발매하고 환상의 팀워크로 활동 중인 P1 하모니인데요. 지금 앞에서 아주 손을 꼭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짝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짝꿍은요. 기효씨 그리고 태효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우와. 되게 친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야호. 안녕하세요, 오야호입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 죄송해요. 네. 네, 다음. 일단 앉아주시고요. 다음 작품도 네, 모셔볼게요. 바로 이번에는요, 지용씨, 그리고 인탁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댄스 머신입니다. 보전 하나 둘 셋. 네, 댄스 머신 열심히 또 준비해 줬고요. 자, 이제 앉아 주시고. 자, 마지막이네요. 바로 보시죠. 여기 소울 씨 그리고 종섭 씨 입장. 와.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소리를 울려라 입니다. 예스. 포즈 하나 둘 셋. 귀여워. 네, 우리 또 막내 라인 같은데 이제 다 앉아주시고요. 자, 피어나 할머니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다 모였으니까 단체 인사 또 개인 인사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피원 하모니. 자, 이제 개인 인사 좀 해볼게요. 네, 저부터 한번 네,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에서 바다 소리보다 더 편안한 목소리를 가진 기효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리더랑 보컬인데요. 오늘 재밌게 놀고 갑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소개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어나모니에서 햇살만큼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태호입니다. 저는 보컬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따뜻해.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모니의 낭만보이 지용입니다. 저는 랩 보컬 댄스를 맡고 있고요. 오늘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어나모니의 열정맨 인탁입니다. 저는 팀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열정 넘치는 모습 가득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모니 종섭입니다. 랩과 댄스를 맡고 있고요. 팀에서 비타민 또한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그 보니까 짝을 지어서 들어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짝꿍을 왜 지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네, 매달마다 이제 콘텐츠를 하는데요. 그래서 매달만에 이제 짝꿍을 계속 바꿔가면서 네, 서로의 케미를 보여주려고 네, 짝꿍이란 걸 정했는데 이번 달 짝꿍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달마다 정해졌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짝꿍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짝꿍에 대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하여 내 짝꿍을 소개합니다. 내 짝꿍. 내 짝꿍. 첫 번째 짝꿍이에요. 오야오. 아까 또 기호랑 태호가 이렇게 또 왔는데 팀 이름은 누가 어떻게 지은 거죠? 팀 이름은 이제 저희 팬분들이 지어주셨습니다. 오, 맞아요. 왜 오야오예요?
무야호를 잠깐 오마주 해가지고 네네 네, 태오랑 넣고 네. 기호를 넣어서 아 오야호 아 그랬군요 네네네 자 그럼 이 오야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친한지 모르겠지만 네 자 오야호만의 매력을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가 뻔뻔하게만 말해봐 어 일단 저희는요 저희 멤버들도 다 당연히 멋있지만 저희는 네.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약간 아우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저희가 맏형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뭔가 좀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오, 맏형. 죄송해요. 맏형 느낌. 네. 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우리 오야오 팀이 서로 있잖아요. 기호 씨가 먼저 태호 씨를 한번 소개해본 시간 가져볼까요, 어때요? 어, 좋습니다. 네, 네, 한번 좀 멋있게 좀 소개. 네, 기가 막히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우리 태호는 어, 되게 어, 멋있고 네, 잘생겼고 그리고 되게 어, 생각보다 얼굴만 보면 별로 의욕 없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열정이 많고 그리고 뭔가 좀 본인이 부족하다 싶으면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기 전에도 둘이서 같이 그 직캠 올라오잖아. 이제 무대하면서 직캠 올라오는데 태호 직캠 보면서 막 서로 막 칭찬도 하면서 막 어, 와 너무 많이 막 멋있다 막 데뷔 때보다 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같이 피드백하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도 보면 되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랑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네 매력적인 햇살 같은 보컬도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이 많습니다. 네, 어, 엄청 기네요. 네. 너도 그만큼 어, 많이 말해야 된다. 네, 어,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한번 기호 씨에게 어, 아, 네. 태호가 좋습니다. 어, 저희 기호는 어, 일단 진짜 너무 제가 뺏고 싶은 노래를 뺏고 싶을 만큼 노래를 너무 너무 잘 부르고요. 땡큐. 그 소울이 진짜 넘치는 것 같고. 땡큐. 그리고 얼굴이 조금 생긴 게 어 좀 세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세게 세 보이고 싶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 그리고 마음씨도 좋고 네. 리더로서 팀을 잘 이끄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별로 감사합니다. 비교해보자면 별로 이렇게 길진 않아요. 네 제가 좀 더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야오 맞죠? 오야오 맞습니다. 오야오 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짝꿍 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짝꿍이 또 지웅 씨, 인탁 씨예요, 그죠? 네. 팀 이름이 뭐죠? 댄스 머신입니다. 네, 아 댄스 머신이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춤을 잘 춘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어, 자신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하나 뭐 보여줄 수 있어요? 댄스 머신이면 어, 하나요? 네네. 누가 한번 하나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먼저 뭐 네네. 먼저 뭐 파트하게 먼저 뭐 네네. 어, 이렇게 할까요? 오. 좋아요. 아. 오케이. 야, 이래서 와! 아, 이래서 댄스 머신이었군요. 자. 어, 그러면 다른 팀이랑은 좀 비교했을 때 어때요? 댄스 머신 팀은? 어, 일단 열정이 넘치지 않나? 막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확실히 좀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열정이 조금 더 이제 네. 높은 거죠, 그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좀 전 팀이랑은 좀 다르네요. 아, 전 짝꿍이랑은. 전 짝꿍이 약간 좀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네. 여기는 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소개해볼게요. 지웅씨가 먼저 인탁씨를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감미로운 목소리로 갈게요.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인탁이는요, 먼저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비주얼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처음 보는 분들이 와 저 친구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정말 비주얼이 출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춤 아우 저희 팀에서 춤 최고입니다. 네 랩도 작사 능력도 굉장하고요. 거기서 이제 열정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한 시너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제 또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이제 더해지는데요. 아 항상 저희가 또 텐션이 떨어지거나 좀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다 어, 잘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는 그런 모습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피어나무니 인탁입니다. 오, 진짜 너무 소개 너무 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 또 받아서 인탁 씨가 한번 우리 지웅 씨를 한번 소개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살짝 감미로운 느낌으로 가볼게요. 그럼
지웅이 형은 말이죠. 일단 정말 보기 드문 다람쥐예요.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주머니에 넣고 싶을 수가 없죠. 저도 그만 주머니에 넣고 싶었지만 너무나 큰 관계로 넣진 못했고요. 그리고 언제나 보고 싶은 귀여운 눈망울을 갖고 있고 온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에서 또 짧은 머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람쥐 친구 도토리 느낌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 도토리를 잘 기억해주시고 잘 사랑해주세요. 저희 지웅이 형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앙? 감사합니다. 네, 잘 받아준다. 네, 아,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건 머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머리도 도토리 얘기가 나왔고요. 자, 아무튼 우리 또 댄스 머신 팀 오늘 또 재밌게 또 열정 넘치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 작품을 좀 소개해 볼게요. 아, 막둥이들이네요. 네. 종섭 씨랑 소울 씨예요. 네, 맞죠? 팀 맞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희 팀 이름은 종소리를 울려라입니다. 오, 왜요? 종소리를 울려라. 이게 저희 이름을 합친 건데 네. 이제 종섭의 종이랑 또 이제 소울이를 합쳐서 서울. 예스. 소울이를 합쳐서 이제 네. 종소리를 울려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종소리를 울려라 우리 친구 그 누가 더 동갑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네. 아, 동갑이군요. 네. 동갑이군. 자, 그러면 종소리를 울려 아, 좀 어렵네. 종소리를 울려라 할게요. 종소리를 네. 울려라는 다른 팀이랑 좀 어때? 다른 팀이랑 좀 장점이 있다면. 발음이 안 돼. 만네만네. 막내만네. 만네만네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좀 형들보단 조금 네네. 이제 좀 막내다운 그런 귀여운 네. 또 느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섭 씨, 소울 씨 이제 종섭 씨가 소울 씨를 먼저 한번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소울이는요 참 블랙홀 같은 아이예요. 참 저를 빨아들이더라고요 무대를 보면. 근데도 굉장히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귀엽고 깜찍한 아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특색 있고 정말 잘하는 아이입니다. 와. 소울이의 그 프리스타일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소울이는 표정도 정말 다양하답니다. 아, 그렇죠. 네. 표정도 정말 다양해요. 무대에서 정말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고 정말 평소에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아직 오른손에 흑염룡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잘 보듬어줘야 합니다. 네, 저희 소울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와, 네. 너무 사랑스러웠어. 자, 이제 그럼 소울씨가 소개해볼까요? 종섭이를. 알겠습니다. 정섭이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랩할 때 그 목소리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목소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나이지만 똑똑해요. 뭔가 달라요. 저 뭐라고 해요? 어른스러운 게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도 저희 둘이 귀여운 아기거든요. 그래서 귀여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 제가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나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제일 편하게 이상하게 제일 편하게 네 물어볼 수 있어요. 동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친구예요. 예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이렇게 또 막내들끼리 소개를 좀 해봤어요. 이제 서로에 대한 뭔가 관심과 애정 살짝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팀이 이렇게 짝꿍이 5월달을 이렇게 함께할 짝꿍 팀이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남았는데 네. 어떻게 서로 잘 맞는 것 같나요? 좀 이렇게 지금 짝꿍이? 너무 잘 맞죠. 네. 잘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다음 달에는 또 짝꿍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네. 이제 한 달 주기가 아니고 세 달 주기로 바뀌어서 네. 네,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다음 짝꿍을 뭐 하고 싶다 이런 멤버랑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지웅 씨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바로 마이크를 네. 제가 소울이랑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울이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짝꿍을 하는 그 이 취지가 뭐예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좀 더 이제 다양한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팬분들께 콘텐츠를 또 네, 자, 기획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에 짝꿍 기대 많이 하겠고요. 자, 피어나 어머니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두 번째 미니 앨범 디스 하모니 브레이크 아웃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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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또 이렇게 심야에 들어왔잖아요. 네. 어때요, 출연 소감?
네. 사실 저번에도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네. 꼭 다시 나오고 싶었는데 네. 또 이번에도 나올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기대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 그때? 네, 그리고 여기 바이브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분위기가 되게 네.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우리는 이제 네이버 나우 바이브에서 또 맞아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피어나무니가 사실 그때는 마지막쯤에 좀 굉장히 많이 풀렸었어요. 그죠? 네네. 오늘은 맞아요, 조금 맞아요. 더 달라진 모습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는 피어나무니 팬 피스다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지난번 심도르 피어나무니 나와서 라이브 한 거 보고 입덕했어요. 그땐 팬덤 오. 이름도 따로 없었는데 이제 피스라는 아주 멋들어진 이름도 생겼다고요. 너무 멋있어. 나 피스야. 너무 자랑스러워. 오늘도 심도에서 매력 터뜨리고 대거 입덕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 최근에 팬덤에 피스가 생겼군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딱 이름이 딱 생겼을 때. 아 뭔가 드디어 생겨서 뭔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지? 그때 뭐였죠? 하나 뭐 방송이 있었는데 이제 팬분들 네. 이름을 언급해 드리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네. 아직 팬분들 네임이 정해지지가 않았고 네. 그냥 여러분들 사랑해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가 너무 아쉬웠었고 네. 팬분들 이름이 꼭 정해졌는데.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실 우리 피스 분들에게 인탁 씨가 대표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재밌게 보라고. 좋습니다. 피스 여러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피스 여러분들이라고 부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피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이 보고 계실 거고요. 저 환영 문자들이 또 엄청 왔는데 피어나무니 모르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요 님이 보내주셨어요. 커뮤니티에 방금 나온 핑크머리 누군가요? 피어나무니 장벌 걔 이름 뭐예요? 이런 글로 도배가 되는데 진짜 내가 가서 한 명 한 명 영업하고 싶다. 오늘 심도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 좀 시켜주세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뭐 그래서 저희가 피어나무니에 대한 좀 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반응 일단 차례로 제가 쭉 읽어드리고 좀 후토크를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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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어나무니 무대 너무 잘한다. 내 취향은 흑발 스크래치. 와. 예. 흑발 스크래치가 누구예요? 자, 모르겠네. 아, 나야? 그럴 수도. 일단 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네. 피어나무니 다 어려 보이는데 나이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됐고요. 피어나무니 핑크 머리에 감겼다. 반한 것 같은. 장발맨 누구야? 귀여운데 멋있어. 아, 예. 네. 피어나무니 볼 때마다 키가 엄청 크는 것 같다. 계속 크는 중인가? 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흑발 스크래치부터 얘기 좀 할게요. 누구죠? 전가 봐요. 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기호씨를 네 또 기호씨에게 입덕을 하셨나봐요. 근데 지금은 검정머리가 아니네 그죠? 네 검정머리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흑발 아니었어요. 아 지금 근데 약간 얼핏 보면은 좀 어두워가지고 네, 흑발로 네,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약간 파랗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흑발이 아니고 파란 뭐라 해야 되냐? 흑팔이라죠 흑팔. 네 블루블랙 느낌이에요 흑팔. 네, 흑팔 맞습니다. 느낌인데 스크래치는 어디 있어요? 그 제가 무대할 때 여기 살짝 옮겼어. 여기에 그 디스하모니를 이렇게 오. 있거든요. 오. 사실 스크래치 아니고요 제가 항상 무대 쓸 때마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 오늘은 뭐 이렇게 나우 심야에도 이런 거 좀 써놓고 써서 다음에 올 때 또 불러주세요. 네, 좀 써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딱 그 해주세요. 심야 아이돌 해주세요. 너무 좋죠.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 어려 보이는데 우리 나이대가 다 어떻게 돼요? 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돼요? 평균 나이가 이제 17.1세인가요? 아니요 우리 생일 다 지나서 좀 올랐을게요. 17. 그래도 아마 17세에 이제 육박하는 평균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네. 제일 형이 몇 살이에요? 21살이요. 21살 그리고 저기가? 저 19살입니다. 저 중간 19살 네. 그리고 막는? 저희 17살입니다. 아 17살이군요. 좀 나이 차가 그래도 이제 형이랑 좀 있구나. 네네 네. 네. 5살 그 정도 4살 정도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4살이야? 네. 오 죄송해요. 21 빼기 17은? 넷. 아, 예, 자, 피어나면 핑크머리에 감겼다는데 여기 핑크머리가 여기 있군요. 아, 네. 핑크머리에 감겼대요. 어떻게 감기셨어요? 어떻게 감기셨을까요? 네, 태호 씨 같은데. 자, 태호 씨요. 핑크머리가 우리 태호 씨인데 사실 이제 뭐 신인이니까 이제 뭔가 이름보다는 머리색 또는 막 그런 게 좀 네. 먼저 보일 텐데 태호 씨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점을 보고 감겼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제가
제가 부르는 노래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 목소리를 듣고 아마 옮기지 않으셨나. 생각해. 그러면 그 목소리 지금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목소리가 할까요? 아까 노래도 따라 부르던데요? 아, 맞아요. 그거 부르고. I believe 내겐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오, 햇살 같았어요. 햇살.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하고 다 감겼어요.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발맴이 누구요? 아, 저기 있네요. 우리 또 막내 서울인 것 같은데. 장발맴? 네. 장발. 장발. Long hair. 머리 긴. 오. Long hair man인데. 네. 우리 서울 씨가 귀여운데 멋있대요. 어디서 멋있었을까요? 아마도 무대요. 무대. 오, 맞아요. 무대였 거대요. 지금은 되게 귀여워요. 어, 진짜. 네, 무대에서 얼마나 멋있었길래. 아마도 묶어서 그럴까 봐요. 오. 묶는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짧은 감사합니다. 머리도 잘 어울리죠. 짧은 머리 옛날에 했었는데. 네. 그때는 안 감겼어요? 아닌 것 같. 어, 그래요? 느낌이세요? 아니에요. 네. 둘 다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그리고 피어나무니가 볼 때마다 키가 크는 것 같아요. 키가 계속 크고 있어요? 와우. 특히 뭐 17살 친구들은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와우, 부럽다. 오, 그래요? 너무 부럽네. 네, 계속 크고 있다니. 그럼 형들은 다 큰 것 같죠? 네, 저희는 진정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줄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서도 큰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너무 허리를 쫙 펴고 있어서 이게 자세가 이제 고다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뭐 지금도 큰데 뭘 더 커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반응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아무튼 검색을 하면 무대 잘한다, 뭐 잘생겼다 막 이렇게 반응이 되게 뜨겁거든요. 와우. 그래서 오늘 여기서 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좀 각인을 한번 시켜드리고 좀 가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네. 자, 기호 씨부터. 전 피어나모니의 누구고요. 나이는 몇 살인데 조금 더 뭐 키는 뭐 몇이고 좀 자기소개를 좀 많이 어필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괜찮아요? 저는... 이빨. 네, 아, 네, 아, 네. 아, 그게 아니고 네. 마이크 괜찮네. 아, 마이크 다친 것 같긴 하지. 아, sorry. 네, 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 기호라고 해요. 근데 뭐야? 말투가 왜 그래요? 아, 갑자기 뭔가 부담스러운 거. 아, 그래. 네, 죄송해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전 기호입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제 키는 177입니다.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177이라는데 다 웃는데 옆에서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용해. 코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근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177이고요.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리더랑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를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가 너무 풍부하는 멋있는 리더 보컬, 무대 뿌시는 찌즈는 기호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엄청 기네요. 말이 좀 많은 스타일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토마토 토커. 네, 아니, 제가... 리더인데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제가 말 좀 많습니다. 네, 아, 알겠어요. 자, 뭐가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좀 어필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태호 씨. 태호 씨가 좀 또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전 피어나모니 태호고요. 저는 21살입니다. 키는 179인데 1cm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랑 무대 잘하고요. 네. 엄마를 닮았습니다. 엄마 닮았구나. 네. 그 앞으로 카리스마 태호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저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태호 씨가 되게 막 강해지고 싶다. 뭐 이런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왜요? 그렇게 약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조금 팬분들이 이제 부드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좀 더 세 보이고 싶은. 그 뭐 노래도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해요. 네. 당연히 근데 있어야 돼, 팀에 좀 부드러운 느낌이. 네. 태호 씨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카리스마 말고 그냥 부드러운 걸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하겠습니다. 둘 다? 네. 와. 욕심쟁이구나. 네. 네, 다음. 네. 자. 지웅 씨. 네.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피어나모니의 지웅입니다. 나이는 21살이고요. 키는 177인데 조금 더 클 예정이고요. 네. 저는 노력하는 거를 잘하고
미어캣과 다람쥐를 닮았습니다. 네, 앞으로 전 세계를 흔들 남자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오~ 전 세계를 흔들 남자. 오, 괜찮네요. 이거 괜찮아요, 지웅 씨. 감사합니다. 네, 노력파 지웅 씨. 네. 보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인탁 씨 가볼까요? 네. 안녕. 여러분, 저는 피어나오니 열정맨 인탁의 핫. 저는 팀에서 랩과 댄스를 맡았고요. 제 키는 180이고요. 팀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고 싶은데 조금 멈춘 것 같고요. 더 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닮은 건 아빠랑 엄마 둘 다 닮았고요.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도 살짝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불리고 싶은 건 멋있는 남자로 불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남자. 반말 남은 어때요? 갑자기 안녕? 안녕 하는 거 보니까 예, 네, 아무튼 인탁 씨 뭔가 자신감 넘쳐 보이고 좀 그런 모습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업 씨, 종섭 씨. 종섭 씨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나오니 종섭입니다. 나이는 17살이고요. 키는 현재 한 1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뭘 닮았냐 하면 라쿤이랑 너구리를 닮았습니다. 오, 닮았다. 네, 라쿤이랑 너구리를 닮았고 그리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무대 잘하는 개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무대 잘하는 개. 감사합니다. 아, 개. 아, 개. 개? 아, 개. 멍멍 개가 아니고요. 강아지. 저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 네, 아무튼 뭐 그 아이. 네, 기억했으면 좋겠다. 무대 잘하는 그 아이.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서울이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나이는 17살이고요. 키는 175 정도인가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는 190 가는 예정입니다. 가는 예정? 아, 맞아요. 190이요? 예정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죠? 누구 닮았죠? 저 아빠랑 코카? 유노 코카? 코카 닮았어요. 그리고 우주도 놀래킬 수 있는 소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우주도 놀래킬 수도 있는? 아, 우주? 네. 네. 우주가 이제 소울이 보고 놀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우주를 놀래킬 수 있는 야 소울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피어나오니가 지금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자기 소개도 해봤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억해주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곡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제목은 네. 겁나니입니다. 겁나니 어떤 곡이죠? 아직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들어갈래? 네네 알겠습니다. 겁나니는 이제 저희 미니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랩과 멜로디컬한 R&B 하모니가 합쳐져 있고요.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곡이군요. 자, 누나한테 네. 반말은 님이 보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인턱 씨. 피어나무니 신곡 제목 겁나니. 약간 나 놀리는 느낌인데 누나한테 그렇게 막 반말하고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오, 뭐야? 네, 그러면서 야 너 우냐 한 번만 해주세요. 기기 하는데 반말 인탁 씨가 좀 잘하니까 어때요? 야 너 우냐 한 번. 네. 네. 우냐. 야 너 우냐? 이 느낌인가요?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저 약간 겁나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 겁나니. 그럼 약간 그런 화내는 느낌 해보세요. 화내. 울어서 화났어. 야 너 우냐? 코미디 같은데. 네. 아, 그런 느낌이군요. 땀나네. 네, 우리 그 막내가 한번 해본 거 어때요, 반말? 좋아요. 두 분이서 한 명씩 해봐요. 네네. 똑같은 멘트로 하면 돼요. 네네. 야, 너 우냐? 잘하는데? 잘하는데? 오, 네, 귀여운데? 별로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소울 씨, 한번 해봐요. 화난 느낌이죠? 네. 야, 너 우냐? 오, 멋있었어. 네, 또 연기 잘하시는데 다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제목이 겁나니예요, 겁나니, 그죠? 네, 네, 이게 근데 왜 겁나요, 뭐 겁나세요, 막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겁나니예요? 좀 더 살짝 놀리는 느낌을 담고 싶었어요. 그냥 겁나는 사람들한테 하, 너 겁나니, 진짜 이런 느낌이라서 네. 좀 존댓말 쓰면 좀
그 느낌이 안 살릴 것 같아서 네. 일부러 반말 썼습니다. 어, 약간 건방진 느낌인 거죠? 네, 그쵸, 그쵸. 어, 맞아요. 어, 약간 알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고. 자, 뮤직비디오 얘기를 해볼게요. 분해철철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엔 피어나무님 뮤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세상에, 영화 찍고 데뷔하더니 뮤직비디오도 진짜 분해나고 멋있어요. 멤버들도 세트장 보고 놀랬죠? 인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네. 야,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멋있길래. 그때 또 영화 한 편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엄청난 네. 스케일을 또 보여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얼마나 멋있는지 저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뭐 어때요?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뮤직비디오 명장면들. 네네네. 그 기억이 날 수 있는데 좀 보내달라고 사전에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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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보면서 보기 전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얘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인탁 씨가 24초쯤이 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랩 네. 파트 제스처가 멋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어, 24초 좀 이따 볼 때 24초 꼭 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종섭 씨는 34초에 제가 등장하는 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셨어요. 다 본인 얘기네. 네, 34초 뒤에 등장을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2분 17초쯤이에요. 오, 2분 오래 걸렸네요. 2분 17초면. 네. 네, 그 전까지는 뭐, 네, 제가 잘 나왔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아, 보내주셨고. 네. 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멋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서울 씨가 2분 40초쯤 나의 프리스타일 춤이 멋있다고 네, 네 그랬고 더 오래 걸렸네요. 3분 14초에 기호 씨가 제가 비 맞는 부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왜 이렇게 취해 있어요? 비 맞는 거예요? 평소에 비 좋아요? 어, 아니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긴 했는데 네. 근데 나오는 결과가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밖에서 비 맞는 거 좋아해요? 그건 아니고? 아, 네, 그런 거 싫어요. 아, 그래요? 밖에서 집에 있고 싶어요. 아, 그래요? 밖에서 비 맞으면서 막 이러면서 분위기 잡고 이런 스타일 아니죠? 아, 저번에 아,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아, 느꼈다, 기호 형. 아, 네, 네. 아닙니다. 아, 약속할 수 있어요. 어, 갑자기 그 옆에 막 동영상 켜놓고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걸렸네요. 10초 정도 더 걸렸는데 3분 24초에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태호 씨가 네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다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장면들을 좀 이제 유의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피어난 하모니의 겁나니 뮤직비디오 한번 봐볼게요. 우! 와우. Let's go. Let's go. 영화 같아. 어, 감사합니다. 인탁씨 인탁씨 24초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이제 곧 나와요? 이제 곧 나와요, 이제. 네. 이제 나온다. 이제 여기. 오, 뭘 던졌네. 아, 발로 차네요. 차고. 어, 카메라 감독님이. 네. 저거 진짜 찬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카메라 찼대요. 끝났어요. 끝나고 혼났다면서요. 자, 30초, 30초. 네, 지금 아까 등장하는 신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못 봤네. 놓쳤습니다. 아, 모르네. 아, 너무 10초 간격이어가지고. 네, 바로 나와서. 아, 또 팬분들은 또 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 저 멋있는데. 와우. 파 세 세 겁나니 뭐가 오 tell me what 겁나니 누가 이 흑발도 되게 아 흑발이래 멋있다. 블랙 앤 화이트 되게 멋있는데 어 멋있어. 어 나다 누구야 나 장난하는 또 치네요 카메라를. 야 나 계속 쳐요. 저 겁나니 오! 종섭이 아니에요? 와, 네, 맞습니다. 오, 멋있는데 이때? 이때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따라하지 마. Talk about it. 두려워 마. 어, 자 2분 17초가 지금 거의 다 왔나요? 어 맞아요. 어 다. 이제 후렴이 지나고 나옵니다. 어디 부분이야? 그 브릿지. 얼마나 잘 나 분위기가 좋은지 유리를 깨트린다 키오가. 우와. 근데 여기서 멋있는 제가 한번 더 나와. 아 누구예요? 인탁입니다. 아 인탁이 박수 스틸했어요. 다들 자기 모습에 취해 있는데. 그래서 와우. 지용이는 지나왔나요 분위기? 아니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아직이요? 지금 나와요. 이제 나와요. 다 5초 남았어요. 남입니다. 남입니다. 어 뒤에 건물이 멋있네요. 어 뒤에 건물이 멋있어. 아닙니다.
아, 어 노래 맞나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한 번까지. 소울이 프리스타일 나온다. 어 이제 소울이 나와요. 소울이 나와요. 소울이 기가 막힌 부분. 갑니다. Let's go. 자 기대됩니다. 프리스타일입니다. 아 진짜요? 여기요. 네 여기요. 한 번 더. 어. 프리스타일 잘하나 봐요. 네, 맨날 프리스타일 왕이에요. 네 맨날 해요. 겁나니 Why you scared now? 뭐가? Tell me what 겁나니 Scared now 누가? 자 이제 비가 오나요? 기호씨? 네 이제 제 거 곧 나옵니다. 어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나온다 이제 나와요. 다들 자, 기대가 됩니다. 비 내린, 내립니다. 나온다 나온다. 5, 6, 7, 8 Let's go. 나오나요? 오 나왔어요. 오, 섹시. 우와, 끝이야. 끝이야.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요. 오케이 끝. 어디야? 저요. 이제. 아, 에이. 방금 그거요? 미식축구공입니다. 아, 방 밑에서 기어 나온 거? 네. 그거 맞죠?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야, 태호 씨 이제 또 너무 멋있게 나온 거 같네요. 맞네요. 아, 이렇게 해서 자 못난이. 못난이래. 아, 겁나니. 어머나, 겁나니. 어머나. 그게 아니고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아, 못난이. 아, 못난이. 아, 아셨고, 겁나니. 네. 뮤직비디오 봤습니다. 자, 나 떨고.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나 떨고이니님께서 피어나무니 노래 제목이 겁나니고 무대 완전 부실 듯이 하시길래 세상 겁 없을 줄 알았는데 우동면에 기겁하는 짤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아~ 피어나무니에서 아~ 제일 겁쟁이는 누구예요? 담력 테스트 가능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사진을 보니까 아 우동면을 만지는 거구나. 네네네. 아 촉감 게임.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네. 아 이때 많이 무서웠나 봐요. 아 지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벌레를 무서워요. 아 강해지고 싶다면서요. 아, 근데 벌레는 조금. 아~ 벌레는 포기한다. 벌레가 더 무서워할 텐데 태호 씨를. 예. 네. 벌레. 알겠어. 어, 요새 멤버들 중에 누가 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태호 형 아니면 기호 형? 그치 뭔가 이 둘이 제일. 아, 네네. 맞아요. 겁이 네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봐봐 둘이 막 동공지진하잖아요. 그래도 둘 중엔 누가 더 겁이 많을까 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살짝 대놓고 무서워하고요. 네. 태현은 무서운데 무서운 척 해. 아, 안 무서운 척 해요. 어, 맞아요. 그럼 그게 어? 좀 더 나은 거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결국에는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제일 겁쟁이는 기호 씨인 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잘못 말했네요. 아, 기호 씨가 제일 겁쟁이네요. 겁쟁이.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겁쟁아. 겁나. 근데 저런 거 촉감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어, 네. 저도 했어요. 근데 네. 어, 네 그때 저도 좀 많이 무서워하긴 했었어요. 무서워했어요. 뭐 네네. 만졌어요? 그 이런 거 만졌어요. 화분 만졌어요. 화분 아, 만졌는데 맞아요. 심지어 맞췄는데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혹시 뭐 또 좀 제보할 거 있어요? 아니 기호 씨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멤버 중에 어, 좀 나 좀 이런 거 좀 겁쟁이였던 것 같은데 네. 뭐 제보할 게 있나요 혹시? 아 제가 봤을 때 어 임타기도 은근 겁쟁이고요. 아, 네네네. 네. 어 정소비도 은근 겁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저만 지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제보할 게 있어요? 뭐 제보가 기억... 뭐죠? 에피소드 같은 거 에피소드요? 어, 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저랑 인타기 혼자 숙소 있었는데 네네.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방에 누가 그냥 쑥 걸어가는 거 제가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어, 인타가 뭐 바깥에 뭐 누가 있는 거 같아 이러해가지고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좀 무서우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친구 갑자기 인타기가 혼자 막 너무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어 진짜 왜 그래요 막 무서워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막 무서워했거든요. 네네. 그때 되게 귀여웠어요. 어 그랬군요. 네. 그럼 종섭이는요? 아 종섭이는 그냥 한 번 그냥 전 뭐야 말해봤어요. 그냥 말해봤어요? 뭐야 이게 한 명만 말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근데 좀 겁내지 않나? 나 저는 벌레 말고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아 맞아요. 벌레 무서워하긴 해요. 벌레. 네네. 오 벌레 어떤 벌레 무서워요? 근데 벌레도 사실 그니까 약간 뭐 돈벌레나 이런 좀 징그러운 것들을 많이 무서워하는데 네. 그 외에는 뭐 모기도 잘 잡고 파리도 잘 잡고 합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 소울이는 겁 없어요? 네 저는 벌레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무서워할 것 같았는데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게 담력 테스트를 가능하냐고 좀 물어봐셔서 어, 제가 네. 어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네. 어, 혹시 악어 무섭죠?
악어 무섭죠. 무섭죠. 악어. 무섭죠. 네. 악어를 네. 섭외를 했어요. 오. 오. 실제로 어? 저기 좀 있는데 어디죠? 악어가 아, 악어가 저, 있나요? 저도 어디죠? 좀 무섭긴 한데요. 네. 아. 네네. 있죠? 네 있어요. 아. 악어는 지금 혀가 단단히 났어요. 아. 네. 콧구멍도 지금 엄청 벌렁벌렁거리고 와. 있는데 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눌러볼게요. 알겠습니다. 놀라면도 안 되고요. 네. 알죠? 물려도 좀 덤덤하게 좀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이따 뭐 특별한 숙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한 명씩 쭉 가져가서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요 조심해. 네. 기호 형 누르자마자 걸리면 좋겠다. 자 차례로 이거 잠깐 들어줘. 겁 없으면 두 개씩 눌러봐요. 이런 건 고민하면 안 돼요. 네. 오~, 오 솔직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유리하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자. 오! 보지도 않았어. 제발 걸렸으면 좋겠다. 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두 개 누르겠습니다. 오! 오~ 겁 없네. 저래. 양 진짜 악어라고 오케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양쪽 어금니를? 네. 오케이. 슬슬 붙어 왔는데 이게 누르고 걸린 다음에 놀라면은 걸린 이게 벌칙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 놀라면 돼. 오케이. 저도 두 개 눌러 보겠습니다. 네. 오! 와, 오래 가는 거. 살짝 근데 이거 실제로 물려 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아, 좀 세게 세게 긴장을 좀 확인해야 돼요. 예스. 다섯 개 남았다. 여기 안 눌려 아, 안 눌린 거야 안 눌린 거야 이거요? 아, 네. 눌렸어. 이거랑 이거 야 너 두 개 오 두 개 했어? 오 마이 갓! 자 세 개 자 이제 기어로 가자 기어로 뭐 두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어 기어 왜 이렇게 땀나요? 형 세 개 남았는데 두 개 눌러봐 더워요 여기? 나 두 개 안 눌릴 건데 오케이 겁 나니? 조금 어? 아 아니구나 세 개 아니구나 얘들아 이빨 좀 보여주세요 전 카메라에 지금 세 개 남았어 세 개 맞네 세 개 뭐 들을까요? 뭐야 아 이거요? 오케이 뭐야? 오!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와 잠깐만 오케이 야 이거 갑니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우리가 그거 처음 봐 그러니까? 그거 눌러있는 거야 이거 어?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남은 건데? 뭐. 어? 처음 빼고 다 눌렀다고? 우리 운이 좋은가 봐 눌러봐 아, 아, 어떻게 나 저건가 빼고 눌러? 처음 해봐 안 누르면 돼 안 누르면 돼 기분 좋나? 해? 아니 안 누르면 오! 아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빼고 어떻게 다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운이 너무 좋은가 봐 너무 신기하다 이럴 수가 아 악어가 착한 악어네 솔직히 말하면 담력 테스트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눌렀으면 좋겠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놀라 멤버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지웅 씨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요 네 하트 3종 세트인데요 아 네. 좀 손가락 같은 거 말고 좀 남들이랑 네. 다르게 아, 좀 다르게. 신선한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세 개가 세 개가 놀란다고 했잖아요, 지웅 씨 보고. 네, 세 개를 한번. 네, 이걸 보고 좀 놀라셨으면 좋겠네요. 형, 형 그거 있잖아. 그 도토리 아트. 도토리 아트가 뭐죠? 그거 있잖아, 형 하는 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도토리 아트. 놀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 뭐야 그게? 하나 더 가야죠. 도토리 바로. 아트가 뭐죠? 뭐 하려고 형 하던 거. 오! 아, 오 좋았어 좋았어 너무 귀엽게 나온다 하나 도토리 아트가 뭔 빨리 봐 재밌는 거 봐 너 저 아 없어요 그럼 해볼게요 네 너 이런 거 잘 만들잖아 다 어떻게 좀 몸을 꼬아서 좀 어떻게 아니 좀 웨이브라도 해가지고 좀 아, 하트를 만들어 봐요 알았어요 웨이브 아 소리는 왜 내는 거예요? 효과음입니다. 아 효과음. 네, 소리 안 내면서 좀 민망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야 될 텐데 네. 혹시나 나가시진 않았을까? 나가지 마세요, 네, 제발.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바로 문자나 읽어볼게요. 네. 세지고 싶을 나이 21살님이 보내셨는데 멤버 태호님이 엄청 세지고 싶다고 한 거 봤는데 옆에 짱센 형 있거든요. 오늘 형한테 세지는 법 강의 좀 받아봅시다 하거든요. 오. 네. 저 얘기라는 건가요? 네. 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떤 면에서 세지고 싶어요, 태호 씨? 저는 좀 약간 기가 세지고 싶어요. 기요? 네. 기가 약해요?
귀를 좀 모아 귀를 좀 모아봐요. 귀를 좀 모아? 아 열심히 명상을 좀. 예. 네. 어, 그렇게 약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흰색 머리 때 조금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뭔가 그냥 뭔가 착해 보여.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 너 좀 살짝 표정을 바꿔봐. 좀 약간 평소에 기본 표정을 약간. 근데 저희 중에서 힘은 제일 세요. 어 힘은 제일 세요. 네, 맞아요, 제일 맞아요. 그러면 무대 위에서의 그런 약간 카리스마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어떡하지? 파이팅! 좋았어요. 팁 좀 주세요. 아, 그럼 네. 핑크 머리부터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좀 약간 강렬한 좀 어두운 톤으로 해가지고 딱 눈에 딱 제 힘 주면서 아이 메이크업을 좀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알겠어. 다음 컴백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피어나모니를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민탁 씨랑 태호 씨랑 헷갈렸어요. 그 둘이 똑같은 사람인가 이러면서 막 너무 헷갈렸었는데 아,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누구지? 막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카리스마가 없지 않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드러운 태호 씨가 난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 계속 가져가요. 아, 그럼 무대 아래서는 부드럽고 무대 위에서는 좀 날카로워지겠습니다. 아, 갭 차이. 네, 사실 이게 뭐냐 강해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평소에 네. 좀 무대나 이런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차분차분해요. 태호 씨가 약간 생각보다.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바뀌면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습관. 말하는 습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무시해 주세요. 아니 저원 좋은 팀인 것 같아요. 네, 좋은 팀이었... 조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무대 위에서 또.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힘은 제일 세야 되고 하니까 뭐 또 다른 면이 있네요. 그죠? 네. 네. 자 소울충만님께서 세상 애기처럼 생긴 소울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얼굴에 춤이 1도 없는데 댄스 브레이크 하는 거 보고 놀래버렸고 무대에서 매번 럭비공 같은 걸로 퍼포먼스 하시던데 한 번도 안 놓치고 척척 잡길래 또 놀래버렸습니다. 놓치신 적은 없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공을 잡고 춤을 추나요? 저요? 네네. 그 아니... 공을 잡고 춤을 추는 거는 인태기인가? 어? 나랑 지웅이 형. 네 저랑 네. 인태기가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인가요? 근데 원래 소울이도 잡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저 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 소울이가 뭔가 저 애기애기한데 아까 보니까 프리스타일도 하고 되게 뭔가 이분 말대로 네. 댄스 브레이크 뭔가 댄스가 1도 없어 보이긴 해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아까 하니까 또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공 잡는 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아 이거 대본 뭐야? 원래 물건 잘 받아요? 아 얼마든지요. 아 잘 받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제가 물병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아 받아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잡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누구한테 던져도 그럼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긴장을 하겠죠? 네 아, 좀 풀어지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단체 저 말고 단체 잡 좀 잡아주세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겁쟁이네 태호. 봤어요 방금? 방금 아, 방으로 이질했는데 겁먹었어. 아니 근데 보냈는데 태호 씨는 잡을 생각이 없었고 피하더라고. 저는 저는 던지는 역할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손이면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니까? 한 손으로 못 잡아요? 저 한 손으로 던져봐요. 저 한 손으로 잡아요. 네. 그냥 옆에 보고 있다가도 이렇게. 어 쎄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냥 뭐 대충 다들 또 그냥 잡죠. 오! 오! 역시 왜 못 잡아요 이거를. 와 이럴 수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죄송해요. 아무튼 뭐 잡았다. 네 재밌어. 앉아. 죄송해요.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인탁 씨?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인탁 씨가 해볼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몰라 다른 분들 긴장하고 있겠죠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 되네요. 네, 되네요 되네요. 소울이한테 던져줘봐요. 잡을 수 있나? 하나 둘 셋. 오 여기는 가까웠어요. 넷 가까웠어요? 예스. 이거 던져봐요. 갑자기 개치볼 됐어. 자 오, 자 받아봐요. 오. 시. 오 잘했네. 오 괜찮네. 와우 네, 아무튼 뭐야 뭐, 이거?
좋았습니다. 지금 지웅 씨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안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엔 안 던져요. 안 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쯤에서 물병도 좀 던져서 받아봤으니까. 네. 저희 겁난이를 좀 들어봐야 돼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또 댄스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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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가나도 생각하니까 피어나 어머니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대로 또 뽐내시면 되고요. 노래 바로 듣겠습니다. 피어나 어머니 겁난이 노래 들을게요. 네, Yeah, don't listen to their feedback 가만히 듣고 앉아있어 nowhere 말도 혼자 말로 위로해 다 똑같이 널 버린만큼 먹고 살기 바쁘니 도대체 왜 뭉클어있는 거야 나와 너와 그냥 너 다른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거 아니 그건 나도 반대 그런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왜 대체 겁을 먹은 거야 어? 눈앞에 있는 넌 갇혀 있어 나니? Hey, what? Tell me what? 겁나니? 누가? Tell me what? 왜 자꾸 널 깎아내려 됐어 그만해 stop it oh no 다시 말을 해봐 tell me yeah. 너는 아직까지도 겁나니? 겁나지 근데 뛰어볼 생각도 안 했잖아 잡아먹기 지원이 your karma 너의 맘에 답을 정해 진짜를 뱉어 stop lying 넌 절대 따르지 마 다른 게 틀린 걸 네 답을 두려워 마 더 이상 no more 눈앞에 있는 넌 갇혀 있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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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ou need to know 누가 너를 원할지 신경 끄고 ju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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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니 Hey 뭐가 Tell me what 겁나니 누가 Tell me what 왜 자꾸 널 깎아내려 됐어 그만해 stop it oh no 같은 말을 해봐 tell me yeah 너는 아직까지도 겁나니 Hey it's not thinking like that 자신을 믿어 Why do you take yourself down So what so what 이런 값에 won't know I'm good Make it possible, it won't end. It's a day gone, this old trip with the bum of dinner. Cup nanny, tell me what I'm saying now. Look out, tell me what. Cup nanny, tell me what I'm saying now. Look out, tell me what. Tell me, yeah. 너는 아직까지도 겁나니? 네가 바래왔던 게 사라져. Don't be scared. Hey, yeah. 죽어도 넌 기죽지 마. 널 자꾸 널 깎아내려. 뱃속 그만해. Stop feeling now. That's a model of a tell me. Yeah. 너는 아직까지도 겁나니? 궁금해. 안녕하세요. 심야 아이돌의 호스트 하성훈입니다. 프로그램 정보 페이지에 나와있는 종 모양 알림 받기를 눌러두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꾹 눌러두세요. 뮤직앱5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NOW 그 말도 왠지 알고 싶어지는 기분이야 심야 아이돌 하성훈입니다. 야, 피아노 어머니의 겁나니! 야, 퍼포먼스! 야, 너무 멋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태근 씨 별로 숨 안 차 보이는데? 아, 네.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낄 데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멋있어. 춤도 너무 잘 추고, 각자 또 개성도 너무 강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문자를 좀 몇 개 좀 읽어볼게요. 네. 자, 네.
출근길 콘서트님이 보내주셨어요. 요즘 피어나무니 노래 들으면서 출근길에 내적 콘서트 열어요. 이번에 수록곡들이 진짜 미쳤다. 멤버들은 무슨 노래가 최애요? 한 소절씩만 불러주면 제 출근길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각자 뭔가 최애곡에 최애곡 최애 파트 한 소절씩 좀 불러드리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네, 기호 씨부터. 기호 씨가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아, 저는 아무래도 If You Call Me라는 곡을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그 곡의 기호 씨 최애 파트는요? 제 파트입니다. 그 파트 최애 파트인 것 같아요.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린 그림은 타는 중 언제까지 아픈 검은 연기뿐 나 혼자선 볼 수 없었어 손을 잡아줘 오오오오오 소울이 여기까지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최애 파트 감사합니다. 맞네요. 자, 태호씨 태호씨도 네. 좀 최애곡이 뭐예요? 태호씨는? 저는 리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이요? 네, 리셋. 오, 거기에 최애 파트는? 아무래도? 당연히 제 파트인데요. 그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불가능한 미션에 맡겨져 시작부터 포기는 안 할래 I'm a hero warning warning will I fly 감사합니다. 되게 뭔가 그 감미로움이 있으면서 그런 힘도 있고 네. 아, 딱 색깔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지웅 씨도 네.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저는 아야야 하겠습니다. 아야야. 아야야. 네. 아야야. 네, 아야야 후렴 파트 하겠습니다. 네, 최애 파트죠, 거기가? 네, 최애 파트예요. 누구 파트요? 제 파트. 아, 네, 제 파트. 역시 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 네, 거기 좀 해주세요. 그 시선을. 오케이, 네, 오케이. 거기 좀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둘, 셋. 아야야야야 시선을 버려 야만 해 아야야야야야 I'm a fight they don't control 네 모든 변화를 믿어 목소리를 높여줘 고개 끄덕이게 만들어 아야야야 오! 야, 섹시했어요.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찰떡인 것 같습니다. 와, 네. 자, 인탁 씨, 인탁 씨는 네. 또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저는 그럼 끝장내라는 곡의 제 파트를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Yeah, yeah, yeah. 내가 내 봤던 아킹 19세 미만의 사회 안에 모두가 알지 골목에 감춰진 교복 소매 끝엔 핏자국이 집에 못 가만 편히 친구들 얼굴 애멍이 끝장내버려 잘라버려 잘못 자란 너 뿌리채 뽑아버려 오~ 야 멋있다 끝장내는 느낌 아우 멋있습니다 자 다음 네 종섭씨는요 저도 이제 끝장내 파트인데요 네 이제 맨 처음 도입부에 네네. 이제 제 파트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Can I get some power 저들에게 올바른 대가를 속으로 삼킨 상처 흉터 모처럼 흙먼지 리벤지 간다 해도 뒤에 따라오는 대가 썩었어 니 갖다 버려 여기 니들 자리 따윈 없지 Come on 오! 예! 너무 멋있다 뼈뼈뼈 야 랩브라인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서울씨 저는 그러면 리셋 하겠습니다 네 리셋, 리셋. 마 목 좀 풀고 아, 그렇죠, 목 좀 풀어요 귀엽네 네. 말도 안 돼 못할 거야 This devil's whisper 어, 목이 잠겨서 네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그 안에 살짝 그런... 아, 이렇게 되네요 아, 괜찮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어나오는 친구들이 추천해줬으니 출근길 또 퇴근길 많이 많이 또 찾아 들어주시고 다음 거 하나 또 읽어볼게요 장남돌님이 보내주셨는데 멤버 전원이 형제관계에 형이 없는 장남돌이라고 하던데 아. 인탁님 정성님 소울님은 형들이 생긴 기분이 어떤가요 아. 네 어때요 장남인데 형들이 생겼잖아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가장 좋은 점! 일단 가장 좋은 점은요 확실히 뭔가 집에서 동생 제가 남동생 한 명 있거든요 아 네 남동생이 있을 때 뭔가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뭔가 버팀목이 생긴 느낌? 오~ 뭔가 와우. 내가 기대고 싶은 나무가 생긴 느낌이 진짜 가끔에 확 들 때가 와요 오~ 이제 뭐 무대를 서기 전에 제가 좀 긴장을 가끔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럴 때 이제 지웅이 형 같은 경우는 그냥 어깨를 툭툭 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뭔가 되게 막 기분 나빠요? 실리거는 아니지 갑자기 살짝 뭐지? 무대 올라가는데 툭툭 치고 네, 정말 응원해주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요? 네. 반대로 사실 남동생이 있잖아요 인탁 씨는 네. 그러면 아 나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동생이 있으니까 아 나도 동생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형 모습을 보고 인타기 형을 보고. 어 네.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형들이 거의 그 친구거든요. 네네. 아 근데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무 친하게 잘 지내갖고. 네. 네. 막 동생한테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느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뭐 이런 거는 막 이런 걸 좀 해줘야겠다. 내가 또 아 이런 걸 해줘야겠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좀 더 어 좀 더 네. 사랑의 말과 좀 더 토닥임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아, 동생한테 굉장히 이미? 힘이 된다는 동생으로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그런 거 많이 해주고 싶다. 네, 어 그러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동생이. 네, 네네. 종섭이는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뭔가 제가 긴장되는 상황이나 뭔가 진짜 뭔가 생각이 이제 멈춰가지고 와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항상 옆에서 정리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형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 그렇죠 형들 그런 게 좀 해주죠. 서울 씨도 비슷하죠? 저는 네 저도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그 제일 위에서 그 네네 계속 뭐 해주고 그랬는데 네. 그랬었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뭐라 뭐 좀 따뜻하게 그, 네 맞아요 그런 자리가 네. 생겼어요. 어 그래요. 네. 어 동생한테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보통 형제 사이에 이렇게 막 사이가 엄청 좋은 사람은 제 주변에 많이 없는데. 네. 뭐 없어요? 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생겨서? 네, 저는 크게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야, 사이가 엄청 좋나 보다. 네, 정말 네네. 형들 진짜 잘해줘요. 어. 지웅 형이 항상 좀 동생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나이로서 인해서 형과 동생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항상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항상 얘기해서. 어, 네네. 정말 좋은 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피어나 할머니를 보면은 어, 조금 형들이 좀 순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형들이 되게 맞아요. 착하고 순해 보여서 네네네. 잘 뭔가 또 잘 맞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기호 씨 너무 순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겁도 많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님께서 지용이가 숙소에서 잔소리 담당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는 뭔가요? 피어나무니 숙소만의 룰도 있을까요? 아 어, 잔소리. 잔소리 최근에 뭐 좀 한 거 있어요? 아 최근에 잔소리 제가 사실 요즘에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오. 내려놨어요. 왜요? 네. 왜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남자 6명의 매니저님까지 해서 7명에서 네네네. 이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네. 네 정신도 없고 바쁘기도 네. 하고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지낼 수 없는 뭐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피어나머니 숙소만의 룰도 있나요? 보통 룰이 있긴 한데 네. 룰 어, 룰?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우기 항상 안 하긴 하지만 네 항상 안 하긴 하지만 네.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우기 네. 설거지 자기 거 자기가 하기 그럼 안 하면은 뭐 계속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아, 생각보다 룰이 많이 없어요 보통 90%는 종섭이 겁니다 뭔 소리야 지금 인정. 거실 책상에 내 거 없어 하나도 내 거 하나 있다 사백했어 어, 뭐 먹었어요? 어 볶음밥이요 아, 어저께 볶음밥이랑 어떤 만두 같은 거 먹었어요. 아 그래요, 맛있게. 네. 뭐 또 없어요, 룰이? 어, 룰... 뭐 있을 텐데 아, 신발장 자기 신발 세 개씩 두기? 아 맞아요, 두 개 아니야? 두 개요, 두 개. 아, 신발장에 아. 자기 신발 놓을 수 있는 세 개로 넣나 보네요. 제가 세 개 나왔거든요. 와, 와 이거. 너 오늘부터 한 개. 네, 뭐 그런 거는 빨래 이런 거는 뭐 없어요? 빨래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빨래 했는데 그 건조대가 꽉 차 있으면 그 빨래를 빼야 되잖아요. 네. 있는 거를 빼면. 바닥에 놓지 않기. 네, 이런 거 매너. 그리고 뭐 자기 물건 이런 헷갈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뭐 그리고 다른 친구의 냉장고에 네. 있는 내가 사놓은 거를 갑자기 다른 친구가 먹을 수도 있고. 아 그런 거는 이제 룰보다는 그냥 네. 다들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다들 그 큰 페트병이다 보니까 네. 다들 사놓은 게 서로 뭔가 한 번씩 먹으면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먹고들 하는 거 같아요. 어, 네. 고백하네요 지웅 씨가. 아 이건 아니지.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참지. 와. 아무튼 뭐 서로 뭐 없어지고 한 거는 없죠. 뭐 이렇게 뭐 아 내 게 뭐가 없어졌다.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아 지웅 씨. 진짜? 뭐가 없어졌어요? 아 저는 양말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요. 야, 아 그런 거 뭐. 네. 양말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어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양말을 누가 챙겼을까? 최선 기호요. 뭐? 기호 씨. 왜냐하면은 지금 양말도 한번 봐봐요.
짜잔. 흰색입니다. 큐 씨,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멤버들 정말 신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네요. 입술이 떨려. 아니,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살짝 들어와요. 그거 아니에요? 살짝 들어와요? 그냥 내 건 줄 알고 신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제 거가 있거든요. 딱 제 브랜드. 네. 근데 가끔씩 이건 있어요. 예, 원아이 저랑 인탁이랑 옷을 같이 나눠서 입는데 어느 날 네,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서 출근하면 인탁이가 그거 입고 있어요. 그 반대로 제가 막 얘 목걸이 막 훔쳐 입고 그럴 때는 있긴 있는데 목걸이 어디 갔지 하고 기호 형이 차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써요? 저희가 워낙 이제 옷에 관심도 많고 그냥 옷 입는 거 꾸미고 입는 게 좋아해가지고 그 비슷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너 내 거 입고 싶으면 그냥 언제나 입어. 그 얘도 반대로 그냥 저한테 그렇게 말했고 서로 불만은 없습니다. 네. 그럼 됐죠 뭐. 네. 저도 하나 입어도 돼요? 가서? 당연하죠. 네. 제발 와주세요. 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벌써 심야들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왔네요.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재밌게 놀다 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재밌게 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번이랑 다르게 좀 긴장이 좀 많이 풀린 느낌이 또 들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네. 뭐 역시나 너무 멋있었고 다음에 또 앨범 내면은 또 놀러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어나무니 친구들이 또 이제 지금은 또 그 안무 선생님이 철준 형 맞죠? 맞아요. 네. 또 아니까 또 이제 한번 제가 놀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가기 전에 우리 보고 계신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 많잖아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대표로 한 명은 누가 해봐요? 너가 해.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피어나무니 앞으로도 무대에 찢어버리는 그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우 씨 꼭 카리스마! 카리스마. 알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챙겨서 무대를 찢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는 또 피어나무니의 리셋!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또 듣겠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음악은요 뮤직의 바이브의 심야 아이돌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왼쪽 상단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자, 저희 끝 인사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죠? 네, 같이 맞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심야 아이돌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밤에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아. 놀아보자. Yeah. Reset. 네임보드를 깔아. Reset. 처음부터 다시 써. 한 방에 날려 부셔줘. Every day I'm gonna do what I have to. 내가 할 일을 새로 만들었고 제발 좀 쉬. Just look. Set it on, set it again. Beep beep beep. Set it on, set it on. Set it back back. Beep beep beep. Set it in up up. Make the plan start again. 불가능한 미션에 맡겨줘. 시작부터 포기는 안 할래. I'm a hero, warning, warning, real life, fly. 잠에서 깨어나. Let's do what I felt, 속에 모두 clean frame, yeah, yeah. 깨보쇼 프레임, 내가 아닌 내 게임. 가진 스탯도 난 없지만 yeah. 뭐가 문제야 다 집어치워. Stack it up. Set it on. Set it back back. Beep beep beep. Set it up up. 불가능한 미션을 맡겨줘. 시작부터 포기는 안 할래. I'm a hero. Water water red light fly. 전에서 깨어 말이 많아 너 보여줄게도 나를 왜 난 못해. 전부 다 지워놔 나만의 색깔로 만들어야. 파도를 다 시켜.
dream. Yeah. 간다 간다 하성운 집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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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간다 붙잡지 마.